안녕하세요. 이별골프학교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.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짜 반가운 녀석,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녀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온오프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단조 웨지 MP620 시리즈죠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리뷰 드렸던 거 바로 MP620 쿠로 시리즈잖아요. 그래서 단조 아이언, 온오프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단조 아이언 세트, 그 중공 구조였어요. 근데 그 녀석은 기본 세트가 5,6,7,8,9,P 해서 6자루가 나와요. 그래서 4번 아이언을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, 다른 클럽 세트들처럼 A하고 S가 뭐 추가로 해서 완전히 풀세트, 그래서 이렇게 막 풀세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. 추가로 웨지를 사용을 하려면 지금 뭐 쓰고 있는 웨지군이 있으면 쓰셔도 되지만, 만약에 웨지 시리즈까지 맞추려면 단조 웨지가 나와 있으니 단조 웨지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최초에 이 MP620이 등장했을 때 리뷰를 해드렸었는데, 이제는 진짜 리뷰인 거야. 그쵸? 왜? 엄청 오래 썼거든요. 한 8개월 썼어요. MP620은 피칭이 44도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48도 웨지, 그리고 52도 웨지, 그리고 56도 웨지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녀석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. 이쪽 보니까 얘는 뭐 48도하고 52도는 앞쪽이 약간 들어간 느낌, 그 뒤쪽이 약간 들어간 느낌. 근데 56도는 여기 가운데가 홈이 팍 파져 있네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얘네들은 얼터너티브 소리라고 그러고 얘는 트윈컷 소리라고 그러는데, 얼터너티브는 얘들은 주로 이제 풀스윙용으로 사용이 되잖아요.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여기가 너무 날카로우면 푹 들어가 버리니까 약간 여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순간 어떤 저항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준 거고요. 그리고 이 트윈 컨솔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갖다 오히려 뭉툭하게 들어가면 스핀 컨트롤에 대한 어떤 순수성 아니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들어갈 때는 들어가 주지만 이 전체 저항이 걸리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줄여주면서 저항을 좀 줄여주고, 그리고 스핀을 늘리기 위해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속도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홈을 파줬다고 그래요.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치기는 너무 쉬웠어.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48, 52, 56도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두 녀석을 놓고 56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, 자, 이렇게 지금 보이죠? 보이면, 자, 보면 이 뒤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. 이건 그 디자인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쇠가 묵직하잖아요. 그래서 보통 제가 여러분께 그 클럽을 소개할 때 저중심 설계다, 아래쪽이 무겁게 해서 공을 뻥 잘 뜨게 한다,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, 여기는 오히려 홈을 내서 쇠의 무게를 줄여줬고, 그 다음에 다른 일반 클럽보다도 이 목이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중심이 저중심 설계가 아니라 이 나름 헤드면에 있어서는 고중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고중심 설계. 그럼 중심이 높으면 아래쪽이 가벼워지겠죠? 그래서 클럽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냥 그루브만 있는 게 아니라 벌집 모양이 있어요. 그래서 벌집 모양의 다이아몬드 밀링 방식을 썼는데, 실제로 영국 R&A와 USGA에서는 이 그루브에 대한, 이 그루브 디자인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이 면을 갖다가 이 벌집 모양의 밀링을 살짝 해주면서 저항을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게, 그래서 스핀을 더 줄 수 있게, 그래서 습도가 많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스핀력을 유지할 수 있게,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한 게 이 웨지가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핀을 굉장히 좀 줘야 되는 얘 입장에서는 쇠가 무거워야 되지만, 전체적으로 풀스윙 위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풀스윙 위주로 나오는 이 친구들은 또 그런 홈이 없어요. 그렇죠? 이 그냥 하나의 딱 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단조 웨지로서 얘는 오히려 고중심 설계, 얘네 둘은 저중심 설계로 해서, 그래서 얘들은 묵직하게 들어가서 샷을 해라. 그리고 얘는 너무 땅에 의존하지 말고 빨리빨리 빠져나가면서 스핀을 정확히 의도한 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도가 분명히 반영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서 그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샤프트는 아무래도 웨지 샤프트는 평소 다른 클럽보다는 무거워요. 그래서
그 모두스 3, 그러니까 NS 프로에서 나온 거죠. 모두스 3, 105 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105 웨지라는 이름이에요. 웨지 샤프트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뭐 한번 실질적으로 타격을 한번 해볼까요? 어떤 느낌이 드는지. 자, 그럼 바로 시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그 56도 웨지인데요. 이 56도 웨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웨지입니다. 왜냐면 뭐 FF247을 들고 나가도 56도는 데리고 가고, 뭐 MP520을 가지고 나가도 얘는 들고 다니고, 사실 그리고 뭐 MP620 시리즈 들고 나갈 때는 얘네 둘까지 해서 함께 가지고 나가고, 이제 그렇게 늘 함께 다니는 녀석들인데, 그 중에서 늘 저와 함께 있는, 저는 뭐 드라이버도 바꿔가고 우드도 바꿔가고 다 바꿔가지만 이 웨지만큼은 절대로 바꿔가지 않아요. 그래서 늘 56도 웨지는 저와 함께 했던 녀석입니다.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웨지들 보면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구멍 뚫려서 나오는 웨지들이 있어요.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전체 하나의 이 쇳덩어리로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런 녀석들의 문제가 뭐냐면 땅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. 그러니까 저중심이라서 여러분들이 쿵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약간 어떤 뭐 선수들은 웨지 무게감이 뭐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얘네들은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공 밑에서 샥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. 그래서 지금 30m로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쿵 이게 박아가지고 뭐 날아가기도 할 수 있겠죠. 날아가기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굴러가는 형태의 나온 샷이 나온 반면, 얘를 갖다가 슉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크게 구르지 않고 바로 옆에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또 보세요. 저중심이어서 그냥 쿵 박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쭉 지금 굴러가잖아요. 그런데 이 그냥 땅에다가 쿵 박는 걸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밑으로 샥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그냥 좀 짧긴 했지만 바로 서는, 조금 더 길게 쳐볼까요? 여기서 쭉 해서 슉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컨트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제는 이 웨지는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엄청 잘 서요. 공이 엄청 잘 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볼이 잘 서는지 안 서는지를 뭘로 선택해? 볼로 선택하잖아요. 3피스인지 4피스인지 5피스인지 그런 걸 선택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웨지는 뭐냐면 2피스도 세워. 와우. 2피스, 1피스도 세우는 그런 웨지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.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반만 건들어야 되겠다. 예를 들어서 이 공을 좀 맞는 면을 갖다가 반만 건들어가지고 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들어가지 않겠지만, 전체적인 면을 한번 다 묻혀야 되겠다. 그래서 묻히면서 밑으로 쑥 지나가게 해야 되겠다. 그러면 떠서 뚝 쓴다니까요, 그냥. 별로 가지 않고. 이런 컨트롤이 돼요. 그럼 너는 프로니까 되겠지. 여러분도 된다니까. 그런 느낌이 팍 온다니까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세우는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? 그냥 있어 있으면 들어서 꽝 박아가지고 그냥 뭐 스핀만 이렇게 하면 가겠지 하지만 계속 가, 그런 건.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랑 달라요. 스핀을, 웨지로 스핀을 줄 때에는 오히려 약간 헤드 부분이 가벼운 느낌. 아예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너무 무게가 쏠려 있는 거 말고 약간은 내 손으로 싹싹싹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이 될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핀 컨트롤 잘할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웨지는 어우 무거우면 좋아 그래가지고 꽝 찍으면 가는 거예요. 계속 얘도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그냥 쿵 하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거리를 늘려볼게요. 이제 자 100m로 맞추고, 원래 100m는 제가 52도 웨지로 치는데 컨트롤이니까 48도 웨지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 MP620 시리즈는 좀 자석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핀에 공격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쭉 치면 핀 방향 쪽으로 지금 이제 52도가 아니라 48도니까 그런데 딱 쓰죠. 또 핀 쪽으로 쭉 보냈는데 약간 우측으로 밀렸지만 그린에서 어느 정도 핀 근처에 안착하면 그 근처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못 치면 뭐 맨날 딴 데가 있겠지. 뭐 그대로 날아갈 거니까 뭐 어디 해서 가는 것도 없을 거고. 근데 굴러가는 게 없어요, 일단. 그래서 웨지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고,
그 다음에 뭐, 아, 저는요, 뭐, 백스핀이 안 걸려요. 백스핀이 너무 많이 걸려요. 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, 그건 이제 타법의 문제고, 일단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그 방향이든, 높이든, 그런 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냐? 그런 걸 본다면, 이거 약간 당겼다. 그래도 뚝! 그 자리에 있겠지 뭐. 그죠? 보통 이 그림 유명하잖아요. 튀어나가는 걸로. 땅콩 모양이어서. 보고. 쭉 쳤을 때 조금 이건 컨택이 덜 됐는데 조금 짧았고요. 자, 그리고 쭉 쳤을 때 핀으로 잘 날아갔어요, 이번에는. 그래서 핀에 탁 했는데 굴러붙겠지 했더니 딱 그냥 앞쪽에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. 믿음이. 웨지를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걸 바꾸세요. 그리고 사운드도 끝내줘요. 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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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면서 소리도 굉장히 예뻐요. 뭔가 악기같이. 56도나 58도 웨지는 필수품으로. 그리고 FF247 구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아무래도 뭐 MP520이나 FF247의 S는 조금 무딘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풀스윙용으로 쓰고, 왜냐면 얘들보다 10m는 더 날아가거든요. 그래서 풀스윙용으로 쓰고, 그리고 56도, 58도 웨지는 진짜 그린 주변에서 핀 공략할 때 사용하는 웨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좋은 웨지니까 옥스윙몰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. 멤버십이라고 해봐야 별로 가격 차이는 없어요. 그래도 만 원이라도 싸게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옥스윙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입을 해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. 어차피 웨지 지금 있는데 뭐 또 사시라는 게 아니라 웨지를 바꿀 계획이 있거나 좀 웨지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분들은 그냥 바꾸세요. 최고로 사랑하는 클럽, 저랑 함께 가장 오래 보내고 있는 그 녀석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지난 시간에 MP620 진짜 똑바로 날릴 수 있는 아이언셋, 그리고 드라이버는 RD5900, 그리고 그 아이언셋을 커버할 수 있는 더 매력 있는 녀석의 웨지 세트, 바로 MP620 단조 웨지 세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. 낱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입을 하셔서 딱 완비를 하시면 정교함의 극을 달릴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을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비용 골프학교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